이번 주한 165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함께 봐 나가겠습니다. 우선 165페이지에 2번 보시니 개발행위 허가 대상 찾으셨죠? 1번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에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 계획사업 추천하시고 아니하다 추천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표에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여섯 번째 물건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적칠한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험의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 개발 행위 허가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학기부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특별히 공익사업이고 규모 큰 사업이 있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규모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건축물 건축, 기반시설 설치 등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사업해야 되거든요. 그때 사업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냥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3번, 4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3번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4번은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었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러한 공익사업을 그리고 규모 큰 사업을 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사익을 추구하고 규모 작은 때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죠. 그런 사업하고자 한다면 그 사업 소재지 특광 시군에게 허가 받은 때에만 건축물 건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하고 그러한 것들을 도시군 계획 사업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하고 저 개발 행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공익사업에 방해되는 건축물 건축 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사업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허가받은 때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는 행위를 뭐라 한다? 개발 행위라 하고 그 개발 행위는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한 때만 허가받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신 것으로서 건축물 건축, 내가 살 집이나 상가나 공장 등을 만들고자 한다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과 유사한 것으로 공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잠깐 살펴보시면 저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여 제작한 시설물을 뭐라 한다?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공작물 설치란 말 찾으셨죠? 인공을 가여 제작한 시설물 찾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공작물은 인공을 가여 제작한 시설물을 말하는데 이걸 뭐라 표현한다?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나무를 보게 되면 나무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산에 자연스럽게 심어져 있는 나무와 도로 옆에 가로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가로수는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것인데 그 일체의 것들을 모두 시설물이라 하고 골프 연습장이나 담장 이런 걸 보게 되면 골프 연습장은 나사 너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냥 대충 만든 것입니까? 세밀하게 제작해 놓은 것입니까? 세밀하게 제작해 놓은 것일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뭐라 한다?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하는 때에는 특광시군에게 개발인 허가받은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찾으셨습니다. 여기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 교재 잠깐 살펴보시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그리고 한 줄 밑에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여기 공유수면 매립이라 함은 바로 바다를 매립하는 간척사업을 말하는데 그 간척사업을 법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토지의 형상 변경과 공유수면 매립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형상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일체 행위를 토지의 형상 변경, 형질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에 흙을 파내는 것이 있다면 그게 절토이고요. 그리고 하천이나 저수지 같은 곳에 흙을 매립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성토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깔기 위해 땅을 다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정지라 하고 아스팔트 깔면 그것을 포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형질 변경은 토지에 대한 형상 변경과 공유수면 매립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석 채취 여기 토석 채취는 우리 채석장 보신 적 있습니다. 돌이나 흙을 파내는 것을 토석 채취라 합니다. 그리고 분할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보셨던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는 뭔가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이러한 네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허가받은 대로 공사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나는 준공검사란 말 들어본 적 있다? 한 20년, 30년 된 건물 1층 부분에는 준공검사 일자 몇 월 며칠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뭐라 한다? 준공검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 분할은 실제 공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땅을 쪼개는 건 한 필지에 토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쪼개어서 종전 집원이 100번지일 때 100-1번지, 100-2번지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가 있는데 한 사람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사망하면서 자제분 두 명에게 상속하게 되면 분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할이라는 것은 공부상 쪼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공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물건 적치. 여기 물건 적치는 땅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 심지어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는 것도 적치에 해당되게 됩니다. 공사 실제 한다 안 한다? 공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 적치의 경우에는 준공 검사에 관한 절차 없이 개발 행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재치는 공사를 토반하기 때문에 그 개발 행위가 모두 완료되면 뭐 받아야 된다? 준공 검사 받아야 되는데 분할 완료되면 준공 검사 받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 분할과 관련된 개발 행위가 완료된 때 특광 직원에게 준공 검사 받아야 된다. 이 말로면 틀립니다. 반면 토석 재채에 대한 개발 행위가 완료되면 특광 시군에게 준공 검사 받아야 된다. 그때는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행위 6가지 중에 공사 소반하는 것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재치 4가지만 분할 적치의 경우에는 공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준공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1월 달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개발행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금은 딱 두 가지만 보고 마십니다. 그 첫 번째로 도시군 계획사업 개발행 허가 대상 2단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개발정비 보전 집행을 위한 법률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과 특광시군의 허가받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고 이미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또다시 특광시군에게 허가받게 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거든요. 이미 도시군 관리 결정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면 충분하지. 따로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따로 특광시군에 허가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 있고 특별히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광시군에게 따로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얘는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165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밑에 앞페이지 한 장만 넘겨주십니다.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이번 개발행 허가 대상의 단서에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하거나 건축물 건축하게 되면 그때는 따로 허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특광시군의 개발행위가 대상 아니다. 그걸 지금 봐주십니다. 나머지 좀 세세한 내용은 우리가 천천히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3번 봐주십니다. 167페이지 찾으셨죠? 개발행 허가 대상 예외 찾으셨죠? 기본적으로 개발행 허가 대상 중에 규모 작은 것, 경미한 상황이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양가로 1번을 잠깐 봐주십니다. 재해 복구나 재난 수술을 위한 응급조치 추정했습니다. 응급조치하는 때는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여기 응급조치는 천재지변 등으로 하천이 범람하거나 또는 지진사건으로 건물이 훼손되어 이재민을 위한 임시거주용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응급조치랍니다. 이러한 응급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허가받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저 응급조치에서 세 줄 올라가시면 단서 찾으셨죠. 응급조치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1개월 추정했습니다. 특광시군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특별시장부터 신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는 행위 당시에는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행위 다 끝나고 나서 언제? 1개월 이내 특광시군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응급조치는 행위 당시에는 특광시군에게 허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사안들을 쭉 열거해놓고 있는데 얘가 한 10년 전에는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은 1월 달에 다시 공부해 나가시면서 기본적인 내용 몇 개 시험에 나올 것만 정리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관련되어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나는 그냥 만들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우리가 잠깐 살피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라로부터 각종 허가 등을 받고자 한다면 그냥 나라에서 알아서 허가 내준 것 또는 내가 복지정책에 따라 다양한 돈을 받게 되었을 때 그런 돈 받는 것은 그냥 나라에서 알아서 해줬다. 내가 신청한 때만 받을 수 있다. 신청한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집을 만들거나 공장 등을 만들고자 한다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때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는 공사 개시하고 그러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허가 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준공검사 받고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준공검사 대상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6가지 중에 몇 개만? 4가지. 그래서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 쌓아놓는 행위,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봐주십니다. 우선 169페이지 찾으셨죠? 개발행위 기준 그리고 1번입니다. 특광시군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허가 기준이라면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선 1번입니다. 허가 면적으로서 동그란 1번입니다. 용도 지역별 특성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그리고 박스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A, B, C, D 이 네 가지만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1만 미만이란 말 찾으셨죠. 끝에 미만이란 말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에서 또 3만 미만이란 말 보시는데 여기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함한 작은 숫자입니까? 자기를 제외한 작은 숫자입니까? 자기를 제외한 작은 숫자를 미만이랍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할 때 그 규모는 큰 것이다, 작은 것이다? 작은 것이다. 만약 규모 크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해야 될 것이고 기반설 등의 설치는 규모? 작은 것만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숫자는 시험 보기 전날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숫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자. 한 장 넘기십니다. 170페이지에 2번, 3번 묶어주십니다. 2번, 3번 묶어놓으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리고 3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2, 3 묶어놓으셨죠. 그리고 양과 3번과 관련되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특광시군은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시행자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1월 달에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실 때 그때 한번 살펴보실 겁니다. 그냥 지금은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촉되면 허가받아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저촉되면 못하는 것이고요. 저촉되지 않았을 때 방해되지 않았을 때만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과 개발행위 비교하게 되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공익사업인 도시군 계획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된다고 하면 개발행위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개발행위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기억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하나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 나이트클럽은 주거지역에 만들 수 있다 없다. 오직 어디에만? 상업지역에만.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때 나이트클럽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다른 용도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 4는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5번 묶였습니다.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등이 있습니다. 한 줄 밑에 주변 환경이나 경관의 조화 이룰 것. 환경 동그라미 경관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기반시설과의 연동 차시였죠.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 그래서 기반시설부터 그에 필요한 용지까지 가려놓습니다. 적절할 것.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건축물 건축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건축 시에 적용되는 법령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거치시면서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건축물 그리고 주택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건축법상 가장 신경 쓰는 법의 목표, 지표는 안전이거든요. 반면 국토계획법에서도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기환경을 가장 중요한 법의 목표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환경이라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환경, 경관, 환경 경관 계획에 적합한 때 건축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둘은 같은 것이다, 영 다른 것이다. 영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행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고 그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 개발 사업에 따라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신도시와 재래대구시 둘 중에 어디가 살기 좋습니까? 신도시가. 예전부터 이어져온 재래도시의 경우에는 도로, 학교, 종합병원 등의 각종 기반설은 건물 다 들어선 상태에서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좁을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보유하게 되면 교통 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신도시에는 아파트나 공장이나 상가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 놓는다? 기반 시설부터 설치해 놓고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복 2차선인 도로에 종전에 2층, 1층짜리 건물 있을 때는 살만했는데 이곳에 10층짜리 건물 만들어지게 되면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 또는 도로 등의
기반설의 공급 양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까? 물 풍부한 국가입니까? 물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엔 팔당댐에서 인구 2천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상수원을 잘 공급하고 있는데 지방의 경우는 좀 안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가뭄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면 단수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5만 명이 살고 있는 곳에 쾌적한 도시생활을 유지했었는데 이곳에 인구 5만 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개발 사업하고 대신 추가적으로 전기, 수도 등의 기반설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 5만 명이 이용했던 전기, 수도를 10만 명 이제 나눠 사용해야 되거든요. 살기 좋다, 살기 나쁘다.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각종 개발 사업하게 되었을 때 충분한 기반설 확보 가능한지 저 기반설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아예 개발 사업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상수원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아예 안 하는 것이고요. 발전소를 더 지을 여력이 없다고 하면 아예 개발 안 하는 게 더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왕복 2차선 도로로서 도로 양쪽에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선 상태라고 하면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에 설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가 그 이후 우리의 삶의 수준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신경 쓰는 건 뭐다? 환경. 우리 황사현상 아주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요즘은 중국 애들이 이상한 거 좀 많이 해서 좀 심하지 않습니까? 경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저 건축물을 바라보는 시각, 건축물의 안전을 신경 쓰는 법이다. 기환경 신경 쓰는 법이다. 기환경 신경 쓰는 법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다. 그 의미는 기환경을 신경 써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반설에 충분한 확보가 없다고 하면 개발사 아예 하지 말자. 그러한 것이 국토계획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기환경을 규모 큰 사업에만 신경 쓰고 규모 작은 사업에 기반설에 관한 사항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 난 개발될 수 있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나 도시화 사업 정비 사업에만 기반설에 관한 사항들을 신경 쓰고 소규모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설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냥 허용하게 되면 소규모 개발 사업이 누적되게 되면 기반설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모 작은 것이랄지라도 뭐 신경 쓰자? 기환경을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행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 첫 번째 허가권자 누구이다? 지금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개발행위도 특광 시군이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로서 개발행위 허가권자이고 저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 갖춰야 되죠. 그 요건은 규모 크다 작다 면적에 관한 요건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저촉되지 않아야 됩니다. 위배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한 사업이죠. 그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 환, 경. 그래서 개발의 허가 요건은 총 다섯 가지이지만 잘 분류하면 몇 개? 세 개입니다. 규모 작을 것,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할 것, 부합할 것, 기환경. 이러한 다섯 가지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개발행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허가의 용도별 기준 천천히 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3. 성장관리방안 찾으셨죠. 여기 성장관리방안도 천천히 해나가시는데 우리 하나만 확인하십니다. 여기에 성장관리방안은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사항이다. 개발행 허가 파트의 내용이다. 지금 우리는 뭐 보고 있습니까? 개발행 허가와 관계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개발행의 허가와 관계된 사항, 성장관리방안은 누가 수립하겠습니까?
특광시군. 지금 우리 특광시군에 관한 사항 공부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누가 수립한다? 특광시군이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가 1번 성장관리방안 수립 사실이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보 용도, 보전 용도 지역으로서 유보 용도부터 보전 용도 지역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개발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기반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추정했습니다. 우리 성장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여기까지만 보고 마십니다. 다만 제가 두 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성장관리 방안은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는 것과 특광시군에게 개발행위 허가받아 하는 두 파트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6가지였습니다. 1번 용도지역, 2번 1번 용도지역 용도시구, 2번 용도구역, 3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군 계획설이 되어버립니다. 4번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5번 지구 단위 계획, 6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기억나시겠습니까? 그 6가지의 성장관리방안 들어가지 않죠. 성장관리방안은 도시군 관리계획 파트입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입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이기 때문에 이 성장관리방안은 누가 수립하는 것이다? 특광시군. 그래서 막말로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공부하거나 또는 부동산 공부 공부하시다 보면 행정청 때문에 고생 많으시거든요.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반권자, 결정권자라고 하는 행정청이 있고 개발행 허가 파트에는 누구? 특광시군. 특광시군은 다른 말로 허가권자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국토계획법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빼버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과 개발행 허가 파트로 양분하게 되면 관할 관청은 딱 3명입니다. 이반권자, 결정권자, 허가권자. 그리고 이반권자 하는 것은 총 몇 개 있다? 3개.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 이반권자 처리하는 3개 빼면 다 누가 관할 관청입니까? 결정권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형 도면 작성하는 것,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모두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반권자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뺀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된 관할 관청은 다 누구이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있어서는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허가권자, 특광시군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성장관리 방안은 도시군 관리계획 파트입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입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로서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자는 누구? 특광시군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관리방안이 그 본질이 행정계획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해야 한다가 원칙입니까? 할 수 있다 원칙입니까? 할 수 있다. 용도 지역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존에 대해서는 항상 지정할 수 있다이지만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고 하면 이 성장관리 방안은 수립할 수 있는 수립할 수 있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 제외한 나머지는 죄다 수립하여야 하지만 성장관리만큼은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다시 171페이지 양가 1번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관련되어 박스 바로 위에 특광시군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입니까? 수립할 수 있다입니까?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줄만 쳐놓으셨죠. 그리고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대해서는 천천히 우리가 좀 해나가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수립 절차 일단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제3절 개발행 허가 절차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보십니다.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나 그 용지의 확보, 기반설부터 용지 확보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얘가 기입니다. 위해 방지, 그냥 건너뛰시고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그래서 환경오염 방지부터 조경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얘가 환경입니다. 기환경에 관한 계획서 첨부하여 신청서를 개발행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에 대해서는 천천히 보시는데 우선 잠깐만 봅니다. 이 경우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줄만 쳐놓습니다. 기반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줄만 쳐놓습니다.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오늘 공부하실 겁니다. 공부하고 나면 이 말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우리 부동산 공법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앞에 법률로 서술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를 좀 곤란하게 합니다. 한 바퀴 돌고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게 참 만만해지시거든요. 지금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한다? 제출 안 한다? 제출 안 한다. 그것만 지금 봐놓습니다. 단서에 대해서는 1월달에 다시 한번 봐나갈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특광시군. 특광시군은 개발행 허가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추정했습니다.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여야 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가로 해놓습니다. 허가 내줄 수도 있고 허가 안 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처분할 때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알려야 한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 신청 받게 되면 며칠 내 처리해야 된다? 15일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여기 심의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진짜 부동산 개발 전문업을 하게 되면 이 파트를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다만 이 파트는 건축사가 더 잘 알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얘는 천천히 해나가셔야 됩니다. 심의는 하는 거 아닙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조건보호가 차셨죠. 조건보호가 차셨죠. 양갈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 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기반설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조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기환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관한 조치할 걸 조건으로 조건 추천했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할 수 있으며 조건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드려야 된다. 신청한 자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이행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건축물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개발행 허가 신청하고 그 개발행 허가 신청하면 며칠? 15일 내 허가 불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허가 불허가 처분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면적 요건에 적합한지 파악해야 되죠. 우리는 미만이란 말 봤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도시군 계획 사업은 규모 큰 것이고 개발행 허가 대상은 규모 작은 것이라는 것만 지금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무엇 이상이란 말 쓰게 되면 그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고 무엇 미만의 말 쓰게 되면 개발행 허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은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행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진행한 사업인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죠. 사익이 중요한 것입니까? 공익이 중요한 것입니까?
공익이, 공익에 적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라? 기반경.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십니다.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상업 지역을 지정한 곳에는 충분히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데 주거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위락시설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러면 이 주거 지역에 용도 지역에 땅을 확보하고 나이트클럽 만들겠다고 개발에 허가 신청하면 무조건 불허가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기환경 얘는 뭐 할 수 있다? 조건 붙여 허가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저 왕복 2차선 도로에 이마트가 하나 만들어지거나 코스트코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는 백화점 만들어지게 되면 이 건물 찾아온 사람 참 많아지거든요.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도로 가지고는 충분하다? 부족하다. 교통정착상이 워낙 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0m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왕복 6차선으로 넓히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전에 1층짜리 건물 세워져 있던 빈 공터에 이번에 10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네가 알아서 전기, 수도 등의 기반설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반경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조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이걸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거지역 향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상호적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주거지역인데 임시로 위락시설을 만드는 것 허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환경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 가능하지만 면적요건에 부적합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에 부적합한 때는 불허가 처분 대상이 되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건부가 사항 아닙니다. 충분히 기환경에 관한 문제는 사람 힘으로 좀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환경에 대해서만 뭐 붙일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이행보증금이라는 건 나오는데 이 이행보증금은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대신 이 이행보증금은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는 돈 내라 할 필요 없습니다. 조건부가 내줬는데 이 조건 이행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제재하기 위해 예치하게 하는 돈을 이행보증금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공법에는 행위 주체가 공과 민간이 있습니다. 여기 공공은 행정청과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청과 공사를 모두 뭐라 한다? 공공. 그러면 이 공공이 조건부가 받았을 때 그 조건 이행 한다 안 한다? 합니다. 대신 민간의 경우는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행보증금은 누구만 낸다? 민간만. 그래서 공공이 돈을 낸다 이런 지문이 구성되게 되면 100% 틀립니다. 공공은 돈 낸다 안 된다? 안 낸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공검사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다음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는 개발행위 허가 마치면 특광시군에게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1. 건축물 건축. 한 줌 밑에 공작물 설치. 2. 토지 형질 변경. 3. 토석 재치. 분할 적치 있다 없다? 분할 적치 없습니다. 아, 분할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 아니죠. 그래서 개발행 허가와 관련되어 대상 절차 여기까지만 지금 봐주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해나가십니다.